시절 다시 노래 부르는 거 같아요. 모달송이 됐는데 네. 상황에서 원래 멜로디가 내가 네.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막 악보고 뭐고 잘못 썼던 때야. 다시 한번 반주해 볼래? 그렇게 소나기처럼 내게 다가와 나의 가슴을 가득 채워놓고 다시 찾아온 겨울 바람은 아무런 말이 없죠. 거품 사이로 빛이 비추면 하루를 여는 그대 전화 소리 나를 깨우는 그대 목소리 이젠 들을 수 감성송인데요, 정말. 와. 뭐 이런 곡을 쓰시던 때도 있으셨나 봐요. 원래는 나는 락 음악, 팝 음악 이런 거 좋아했어. 정말요? 근데 그게 너무 내가 막 쓰고 싶은 다양한 곡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거를 배울 데가 없어가지고 원래 이 곡이 이런 거야. 그렇게 소나기처럼 내게 아, 좀 낮춰야 되겠다. 왜 이렇게 그때 목소리가 높았나? 그렇게 소나기처럼 내게 다가와 나의 가슴을 가득 채워놓고 다시 찾아온 겨울 바람은 아무런 말이 없죠. 커튼 사이로 빛이 비추면 하루를 여는 그대 전화 소리 나를 깨우는 그대 목소리 이젠 들을 수 없죠 이젠 들을 수 없죠
언제부턴가 눈 감으면 꿈속에서라도 yeah, 그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좋아하는 듀오 있거든요. 좀 어쿠스틱 기타랑 베이스랑 이렇게 노래 같이 하면서 하는 듀오인데 제가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은 해체했지만. 아 그래. 그그 그 사람들 곡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되게 감성 밴드예요. 제주 소년 아세요?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런 느낌이에요. 나 듀오 좋아하고 그 다음에 다 좋아해요. 네, 정말 나 그거 듣고 미쳐버린 거 있었어. 눈 오는 날. 눈 오는 날. 오, 눈 눈 오는 날. 그게 그 딴딴따라다라 네, 뭐 이거였는데. 네, 네. 그 멜로디 기억나니? 뭐지? 맞아. 저도 가물가물한데 이 라인은 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좋아했었어. 지금도 좋아하지만 한참 빠져 있었어요. 감성 음악. 그런 거 너무 좋지. 네. 이거였던 거다. 이거 제목 그거 또 딴 거 있어.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죠? 그 너무 좋아. 이게 기타 반주로 해가지고 기타 그 트레몰로 탁 걸어놓고 하는 거였어.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볼까? 제주소년?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야 완전
최고인데? 네, 아, 그 곡 느낌 나요. 그런 느낌. 그래서 딱 듣자마자 모던락, 모던락. 네, 그 하지만 그냥 뭐 일반 모던락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또 그래? 너무 좋아요. 야, 씨, 계속 할까? 지금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네. 기운이 없어서 기타 들고 다니기 힘도 없고. 원래 메인 악기 기타셨어요? 제주소년 쳐봐, 제주소년. 한양이 어떤 거예요? 사과의 스페이스. 이 노래 제목이 뭐였지? 하여튼 하도 앨범을 듣고 와야 돼. 이 노래도 좋아했어요. 2분 반 셋째 줄. 이건가?